네, 2교시 바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때는 이제 약간 개괄적인 것들 봤었고요. 이제 하나씩 양도소득세 이제 기본적인 거 이해 보셔 가면서 이제 토지 양도에 대한 사항들 좀더 깊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취득가액인데 그 취득계약서가 이제 토지 수용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막 예전에 쓰셨으면은 취득계약서가 분실하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좀 많이 안 하세요. 부동산 실거래법이 많이 이제 강화돼서 명의신탁을 한다거나 잘못 써버리면 이제 과징금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안 하시는데, 아직도 이명계약서나 뭐 실적계약서 다르게 해가지고 탈세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시라고 좀 안내 드리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적혀 있는 토지 매매계약서입니다. 이 정도는 형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소유권 잔금 치른 날이 언제인지, 18년 12월 31일. 그러면 저는 12월 31일 날 잔금을 치른다 그러면은 항상 좀 이제 주의 깊게 보죠. 왜냐면 그 말씀드렸지만 등기소가 폭발하기 때문에 그때 그날 등기가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19년 막 1월 2일 날 등기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쭤보죠. 진짜 잔금 언제 받으셨냐고. 통장 거래 내역에 따라서 이거는 18년 양도인지 19년 양도인지 달라질 수가 있죠. 왜냐면 이분이 만약에 19년 양도가 돼 버렸고, 아 그래서 저팔거 없었네, 수용 보상금이 19년에 난다, 합산돼 버려서 세금이 이제 또 엄청 커지시겠죠. 그런 변수가 있어요. 연도가 하루 차이 때문에 아주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강의하는 12월이 그래서 양도소득세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이제 절세 플래닝의 달이기도 해요. 12월에 파느냐, 이게 그다음에 1월에 파느냐는 아주 큰 차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계약일, 한번 계약일도 동그라미를 쳐봤는데, 계약일이 왜 중요하냐면 그 아파트 같은 거 양도하실 때 유사매매 사례가액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에 공시되는 거. 그거는 잔금 기준일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인 거 아시죠? 그래서 계약일 때 실거래가 신고 이제 공인중개사님들이 60일 이내에, 개정됐죠. 그래서 내년 20년 2월부터는 이제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잖아요, 구청에다가. 그럼 그 데이터가 쭉 봐서 이제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하나의 공시가 딱 되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거의 기점은 계약일 기점이세요. 이제 그런 것들도 영향 미치니까 한번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거민계약서라고 많이 접하실 거예요. 거민계약서라고 많이 아실 텐데, 88년도에 생겼었던 제도예요. 88년도에 이제 이걸로 이제 실거래가도 좀 잡고 유통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걸로 변질이 좀 됐냐면 이 거민계약서상 금액으로 취득록세가 기준이 됐었어요. 그래서 항상 계약서가 두 개죠. 하나는 항상 그 당시 시점에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기준시가 금액으로 딱 맞추는 계약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실제 계약서. 하나는 거민이 써져 있고 하나는 거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민계약서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 계약서가 있고 송금 내역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게 인정이 돼요. 실제니까 그게. 근데 이 거민계약서도 실질적인 취득계약서의 효력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민계약서만 있고 실제 취득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하시면, 근데 거민계약서랑 실제 취득계약서랑 가격이 크지가 않다, 그러면 요걸로 또 주장을 하셔야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이게 실제라고 입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매수자랑 매도자가 계약의 형태에 합의를 봤다라는 것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거민계약서 양식을 좀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이 거민계약서 이 금액인데 실제 계약서 있으시냐? 뭐 실제 금액 얼마 주셨냐? 이런 것들 많이 여쭤보죠. 근데 송금 내역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다 수표로 거래하셨잖아요. 그런 것들 좀 입증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계약서 분실하시면 무조건 이제 저는 최대한 취득계약서를 찾으라고 말씀드려요. 세금은 이제 실제 거래가액이기 때문에 양도도 실제 거래가액이고 취득계약서도 취득가액도 실제가 맞아야 돼요. 근데 실제가 없을 때첫 번째로 이제 저는 이제 무조건 실제 취득계약서를 찾아봐라. 하다못해 예전에 선생님한테 팔았던 매도자한테 연락이라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해요. 매도자가 갖고 계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진짜 없다 그러면 이제 등기부등본이라도 떼보세요. 왜냐면 2006년 1월 1일 날 이제 그 거민계약서 제도 없어지고 실거래가 제도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5개월 유예제도 준 다음에 2006년 6월 1일부터는 무조건 등기부등본에 그때 이후에 계약한 것들은 금액이 적혀 있어요. 금 얼마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사고 팔았으면 공동 그 매매 목록으로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그 매매 목록은 이제 기준시가 안분하거나 그렇게 안분하면 되는데, 금액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사실상 믿어주기 때문에 그걸로 취득가액 하셔서 신고하셔도 돼요. 그원 취득계약서 실제라는 전제하에. 그죠? 그럼 거의 금액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고, 그래도 없다. 그러면 이제 순서가 있어요. 매매 사례가액, 그 다음에 감정가액, 취득 당시 전후 3개월에 유사 매매 사례가액, 그 다음에 감정가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는 게 이제 환상가액을 많이 쓰시죠. 근데 실무에서 이제 환상가액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장단이 있어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환상가액은 뭐냐면 이제 내가 지금 파는 양도가액에서 그 양도 당시 기준시가랑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이제 이렇게 분모분자를 하게 되면 얼추 비율이 나오시잖아요. 그만큼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게 환상가액이에요. 이게 추계라 그래서 추정해서 계산하는 내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 환상가액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제 기타 필요경비가 실질적으로 있더라도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계산공제액이라고 계략해서 이제 계산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또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이제 기타 필요경비로 자동으로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환상가액 적용할 때는 내가 뭐 부동산 중개사 비용을 얼마를 썼네, 뭐 세무사 비용을 얼마 썼네, 이런 경비 인정이 아예 안 되세요. 일반적으로 딱 액수가 딱 정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수용할 때도 환상가액을 적용할 때 이게 하나의 팁이 있어요. 이거 팁이 아니라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제 이거는 국토교통부 이제 집행기준에 아예 있어요. 국세청에 그 집행기준에 아예 있어요. 그래서 토지취득을 예전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천원, 그러면 분자가 5천원이 되겠죠. 이제 분모를 계산할 때 그러면은 분모가 낮을수록 나의 취득가액은 높아지겠죠. 간단해요. 비율이 높아질 테니까. 그러면 2006년 11월에 사업인종 고시를 받았는데 이때가 보상가액 산정이 되는 기점이 됐던 기준시가인 거예요. 이때는 만원. 그리고 토지수용 2009년에 일어났어요. 보상가액이. 이때 기준시가는 2만원. 그러면 일반적인 양도면 원래 2만원분에 5천원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딱 25%가 돼요. 그러면은 5억 원의 양도 보상가액에서 취득가액이 1억 2,500이 되니까 좀 더 양도소득세가 커지겠죠. 근데 수용 같은 경우는 강제성을 인정받아서 그 사업인정 고시 때 이제 대충 이제 이때 계산을 이때로 산정 보상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 기준시가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분모가 2만 원이라 만 원이 되면 취득가액이 1억 2,500이 아니라 2억 5천으로 껑충 뛰어서 택스가 이제 줄어들겠죠. 이게 적혀 있어요. 법무부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만 써먹으시면 돼요. 양도상시 기준시가가 그 보상금액 산정 기준시가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이제 수용 보상하실 때 그 개별 공시지가 떼보시면 수용 일어난 사업인정 고시일에는 이 기준시가가 갑자기 확 낮아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이 변동폭이 갑자기 생겨요.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는 항상 올라간다라고 많이 생각들 하세요. 근데 그 저도 이제 많은 경험을 해본 결과로는 이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공시지가 기준시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는 편견이실 수도 있어요. 무조건 서류 떼보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아까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분모에 대한 계산이었잖아요. 이제 분자에 대한 계산이에요. 왜냐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수도권은 개발제한구역이 94%이기 때문에 토지거래가 막 60년, 70년 이후로 한 번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취득가액이 엄청 낮을 건데 그걸 계산하는 방식을 지금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저희 나라에서 최초로 고시가 돼요. 그러니까 90년도부터 항상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 취득이 예를 들어서 73년도다. 그러면 90년도 것까지밖에 없으니까 이 90년도 기준으로 또 곱해가지고 비율을 따져서 취득 기준시가를 찾는 거예요. 그 계산 산식인 거예요. 접근 자체가 아주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양도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숫자만 넣으면 되는데 이 서류를 찾는 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90년 8월 30일 개별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거는 이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 시가를 이렇게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개별 공시 지가가 예를 들어 10만 원이다? 그럼 비율을 또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90년 8월 30일 현재 시가 표준에 이때 뭐를 쓰냐면 토지 등급표라는 걸 써요. 좀 어려우실 거예요. 토지 등급표라는 걸 쓰고 그 직전에 결정된 토지 등급표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을 구하는데 이 취득 당시 기준 그 시가 표준액은 또 아까 말씀드린 73년 취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먼 옛날이기 때문에 85년 1월 1일 현재의 그 토지 등급표를 활용하게 돼 있어요. 어려우시죠, 뭔가인지. 이게 좀 어려워서 바로 표를 볼게요. 이거 이제 이 서류를 떼시면 돼요. 토지 대장을 떼시면 이 정보가 두 가지가 나와요. 대부분 이제 아래쪽에는 한 일곱 칸 정도에서 개별 공시지가가 쭉 나열돼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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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그리고 그 다음 줄이 뭐냐면 이게 토지 등급표예요.
그래서 저 뒤쪽에 있는 세 개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90년 1월 1일, 아까 말씀드렸던 90년 8월 30일 기준의 금액이 얼마냐? 210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거, 그거는 201을 쓰죠. 그리고 85년 1월 1일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무적으로 뭐가 있냐면 토지대장을 떼시면 딱 7개밖에 안 나오니까 저 85년 7월 1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 1월 1일 날로 적어겠거냐고 적을 쓰세요. 근데 실무적으로 민원 24일 때면 다 1억에 나와요 거의. 근데 이 아래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85년 7월 1일이 아니라 84년 7월 1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 서류 떼고 이 수치를 넣어버리면 그 금액이 오히려 취득가이 커져버리는 거죠. 이게 많이 포착이 되세요. 근데 이걸로 뭐 양도소득세 얼마나 차이 나겠어 하시는데 제가 많이 큰 걸로 본 건 2억 정도 차이 난 것도 봤어요. 얼마 안 되지만 보상가액이 크면 취득가액이 엄청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엄청 영향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사이트가 민원24에서 찾는 사이트에서는 저기 토지대장이 저기까지밖에 안 나온 경우가 허다해요. 85년 7월 1일부터 스타트하는 경우가. 그러면 85년 1월 1일 걸 찾으시려면 이 시리얼이라고 이것도 이제 저 이제 제가 무료로 찾는 사이트예요. 여기도 국가 사이트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 여기서 찾으세요. 무조건 한 번 더. 기본적으로 서류를 하나 더 땜으로 인해서 미스를 줄이는 거니까. 예. 토지등급표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가 상당히 큽니다. 실무적으로. 세무사님들도 이걸 좀 많이 놓치세요. 예. 저도 이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걸 안 떼고 막 신고 넣으시는 분들도 많고. 예. 조사관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이런 것들. 예. 기본적으로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 토지 대장이 다 맞는 정보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니까 거기서 미스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 더 떼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필요 경비가 있죠. 그래서 기타 필요 경비로 자본적 지출에 그 다음에 자산 취득 후 쟁송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그 다음에 용도 변경 계량 비용 그 다음에 직접 소요되는 양도비 이렇게 네 개만 좀 카테고리 해가지고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사무 업무 이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하실 때도 이거를 다 익숙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본적 지출액 같은 경우는 소유하는 감가상각의 이제 내용 연수를 연장하는 거죠. 이제 자본적 증가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계량, 뭐 증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이제 증가시키는 거. 그래서 이건 수익적 지출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수익적 지출의 예시랑 자본적 지출의 예시를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확장, 그 다음에 교체, 그 다음에 조성, 좀 큰 거래 형태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자산의 가치를 좀 증가시키는 거, 인테리어, 이런 것들. 근데 수익적 지출은 간단하잖아요. 그냥 약간 이제 유리 깨지거나 도색 작업하거나 이런 것들. 보일러만 보더라도 저기는 교체를 하고 여기는 수리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 구별하시면 됩니다. 뭐 익숙하실 거라고 봐요. 네. 자본적 지출액은 이제 뒤쪽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계산하고 나서 감가상각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또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산 취득한 다음에 소송을 하세요. 소송 많이 하니까. 수용 관련돼서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15년 2월 13일 이후에 이제 양도하는 것부터는 이제 수용될 때 보상금 증액 소송을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님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송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보상금 증액과 관련된 그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이제 소송 비용 같은 경우는 그 경비가 인정이 되세요. 양도소득세에서. 그러면은 증액된 보상금이 1억 원이다. 그럼 1억 원까지 한도로 해서 내가 소송 비용 썼던 거를 직접 대응 비용으로 해가지고 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런 거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규 판례 한번 넣어봤는데 첫 번째 거는 2월 3일 시행령 개정 직전에 이런 유사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법의 취지가 기존에 있었던 거를 법리로 명문화로 이제 개정이 추가된 것 뿐이니까 인정해달라. 그런 거고. 이거는 구별하셔야 돼요. 보상금 증액 그 수용제 계열에 든 행정사 수수료는 또 인정을 안 해준 이제 해석례가 있어요. 이건 이제 추후에 입장은 바뀌실 수도 있겠죠. 행정사님들 수수료가 왜 나오냐면 첫 번째로 하는 그 재결 가기 소송 가기 전에 1차적으로 저희도 조세심판원은 세무사님들이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의신청 단계가 있어요. 거기는 대부분 그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실장님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행정사님들이 이거 1차를 진행하고 소송을 이제 변호사님들이 진행을 많이 하죠. 근데 그 행정사님들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해주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 다음으로 입장이 바뀐 건 아직은 제가 이제 못 찾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소송 비용이 상당히 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시는 분은 이제 4억 원 정도 증액을 받으셨어요. 1차에서 2심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15%가 이제 그 행정사님의 이제 수임료니까 6천만 원이잖아요. 꽤 크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용도 변경이나 계량 비용. 당초 지적은 이제 저런 식으로 뭐 산 형태를 샀는데 이제 지적을 바꿀 수 있잖아요. 이제 뭐 그래서 임야에서 대지로 바꿀 수도 있고 논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럼 토지에 비용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목 변경이나 토지 분할, 토지 평탄화 작업, 지적 측량 이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 비용들도 다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겠죠, 당연히. 예. 근데 이런 것들 막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버리시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쉽지가 않죠. 서류를 못 찾으셔서 저 그런 건 항상 안타깝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시군구청에 한번 문의해 보시라고 해요. 거기에도 이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세금계산서는 여기서 끊으면 저기도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직접 소요되는 양도비. 양도비 많이 있죠. 취등록세, 그 다음에 법무사 비용,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공증 인지대, 그 다음에 소개비, 그 다음에 그 인도 의무 하기 위해서 이제 명도 비용 쓸 때 이런 것들 비용 다 경비 인정 받으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실무하시면서 당연히 익숙하게 아실 거라고 봐요. 현금영 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적격증빙이죠. 적격증빙은 2016년 2월 17일부터 무조건 적격증빙이 있어야지만 양도비랑 자본적 지출액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엄격하다. 왜냐하면 이거가 없는 경우는 어떡하느냐 이게 있어서 그러면 금융거래 등 사실 입증만 하면 18년 4월 1일부터는 그것도 인정해주겠다라고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취득했을 때가 그래서 취득했을 시점이 16년 뭐 예를 들어서 5월이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무조건 있으셔야겠죠. 근데 이때다 그러면 금융거래 내역도 뭐 가능하시겠죠. 물론 이제 양도할 때는 다 인정 가능하겠지만. 그 다음에 양도 시기 및 예정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반적인 양도는 대금 청산이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에 이제 빠른 날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뭐 잔금을 이제 지금 12월이니까 12월에 언제 치느냐 이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근데 수용 같은 경우 하나가 추가되세요. 수용 개시일이라고. 수용 개시일은 뒤에 말씀드릴 텐데 아까 그 1교시 때 보셨던 그 19년 12월에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이의신청이 진행되고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수용 재결을 가면 2020년 8월인데 그때 수용 개시일이라는 게 이제 나와요. 그때 그러면 그 시점에 강제적으로 양도가 일어났다고 딱 봐버립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서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양도 시기가 도래를 하게 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무조건 하셔야죠. 안 하시면 가산세 내니까. 그래서 이 문서요. 수용재결 보상문, 보상금 수령 안내문이라고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도로공사, 그 고속도로공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렇게 지금 수용재결 간다. 이게 1차 이의신청 나오고 나서의 그 결과문이거든요. 그럼 받으시면 수용재결은 19년 3월 14일, 그 다음에 보상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상금 이때까지 찾아가십시오. 안 찾아가시면 저희 법원에다가 이제 공탁하겠습니다. 공탁하고, 그 다음에 수용 개시, 저희 이제 공사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대해서 이제 거의 소유권 이전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수용 재결로 소송을 가시더라도 이 돈을, 보상금을 수령하고 나서도 이 있음 해가지고 소송은 진행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이제 받으시고 나서 양도소득세가, 만약 보상금을 4월에 받았으면 4월이 양도 시기가 되겠죠. 근데 그냥 지나가 버리면 수용 개시일이 5월이 될 거고, 이제 기점이 한 달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양도세 안 내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때 양도소득세를 한번 계산해서 내고요. 그 다음에 소송되면은 또 보상금이 증액되잖아요. 그러면 그 판결문 나오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셔야 돼요. 10억이었는데 10억으로 계산을 먼저 하고 소송하고 나서 결과가 뭐 내년이든 뭐 2년 후든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11억으로 증액됐다. 그럼 10억으로 계산했던 걸 11억으로 다시 수정신고하시면 돼요. 2개월 있다가. 그때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도 없으세요. 근데 무조건 신고하셔야 돼요. 고객한테 무조건 말씀하셔야 돼요. 재결 가시고 소송 가신다 그러면 보상금 증액되시면 무조건 오셔야 된다. 왜냐면 수정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올라간 거 국가가 다 알고 있다. 그거 말씀하셔야 돼요.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분납하고 물납인데 우선 물납부터 말씀드리면 물납 아직도 가능하신지 알고 계신 분들 진짜 제법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깜짝깜짝 놀라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세법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자경감면도 아직까지도 막 5억까지 되는 줄 알고 그쵸? 그런 분들 있으세요. 예, 5년간. 뭐 2억씩 되고 3억씩 되고 아직도 그래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시죠. 예. 분납도 이제, 물납도 이제 안 되세요. 16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납이 될 줄 알고 보상금을 다 어디다 써버리신 분도 있어요. 예, 진짜 뭐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접하실 겁니다. 진짜. 예. 분납 같은 경우는 이제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이제 그
나머지 반절을 내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2천만 원, 1천만 원 초과할 때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 부분을 2개월 이후에 이제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2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이하 쪼개서 딱 낼 수 있죠. 이것도 이제 물론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산세 부분 볼게요. 신고 안 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신고는 20%, 그 다음에 부정신고는 40%, 그 다음에 과소신고, 낮게 신고한 경우죠. 원래 5억 내야 되는데 3억만 신고했다. 이런 것들. 과소신고에 대해서 10% 가산세 생기고, 그 다음에 부정행위는 40% 똑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죠. 납부를 지연했을 때 미납한 세금에 대해서 미납 일수당, 19년도에 개정됐잖아요. 일수당 0.025%, 1년 365일 하게 되면 9.125% 정도 나오세요. 그러니까 5년 정도 지나면 45% 정도가 이제 가산세가 쌓이겠죠. 가산세가 무섭잖아요, 세금에서는. 그 부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 중축 후 5년 이내에 환산가액 적용하게 되면 가산세 내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 일반적으로 신축, 중축할 때 그 경비들 이제 세금 계산서 뭐 안 끊으시고 10% 뭐 줄인다고 하시면서 취득가액 없다 이러시면서 이제 막 환산하면 더 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그러시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건물분에 대해서 환산가액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5% 가산세를 이제 그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산출세액이 0원이어도 이거에 대한 가산세 내셔야 돼요. 18년 1월 1일부터 하는 건데 이따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이 2020년 1월 1일부터 바뀌어요. 당장 10일 남았네요. 10일 정도 남으셨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기존보다 좀 더 이제 이 포괄 범위를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자진신고를 좀 더 하라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신고했을 때는 법정 신고 기한 지난 다음 날부터 이제 1개월 이내 하시면 50%, 그 다음에 3개월 이내 하면 30%, 그 다음에 6개월 이내 하면 20%. 이게 추가됐네요, 3개월. 그 다음에 과소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이제 3개월 이내 하면 75%. 과소신고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면 거의 이제 부담은 많이 줄어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이 있으니까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법이 똑같이 적용되시는 건 아시죠? 예. 모든 세법이 똑같이 적용되세요. 그 다음에 6개월 이내는 50%, 그 다음에 1년은 30%, 1년 반은 20%, 그 다음에 2년은 10%. 이렇게 쭉쭉 좀 더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합산신고입니다.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해에 과세그룹이, 이제 과세대상 그룹이 같은 게 있으면은 무조건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부동산을 2회 이상 양도시 합산하게 되어 있다. 선양도, 후양도 있으면 합산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이제 저희가 다루는 건 이거잖아요. 1그룹이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입주권, 그 다음에 분양권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기타 자산, 뭐 영업권이랑 나머지 부동산이랑 같이 양도했을 때, 이런 것들 좀 있어요. 제가 양도소득세 통계적으로 그 주택이 80%가 넘죠. 모든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부분은 이제 주택이세요. 그리고 이제 토지, 건물 대부분 부동산이세요.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거의 없으실 거고.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어차피 금융회사에서 다 내부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뭐, 서비스적으로. 합산신고가 절세에 무조건 불리하죠.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누진세율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50하고 100을 더하면 단순히 150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누진세율로 더 커지시죠, 무조건. 그래서 누진세율로 세율이 증가되세요. 그래서 이제 잔금 청산일이나 소유권 등기를 조절하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수용은 감면세액 영향 고려하셔야 돼요. 아까 자경감면 뭐 1억 원, 그 다음에 누진세로 하면 5천만 원 더 이렇게 받잖아요. 그 다음에 주식의 양도는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주식의 양도랑은 이제 같이 희석해서 보실 바는 아닌 것 같고, 따로따로. 그래서 누진세율 세율 증가하니까 이거 무조건 안 하시는 게 나은데,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저도 이제 실무적으로 가끔씩 경험하는 건데, 왜냐면 부동산의 가치가 급락을 하는 데도 있어요. 급등을 하는 데도 있지만.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샀던 부동산이 4억인데, 지금 시세가 3억인 거예요. 이제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이제 재반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딱 마침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수용받는 금액이 크다. 그러면은 얘를 차라리 1억 원 손실을 보더라도 양도를 해버릴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좀 의사결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내가 수용받는 금액이 아주 커요. 예를 들어서 뭐 2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20억 정도면 거의 다 5억 초과분인 최고세율이실 거잖아요. 그러면 최고세율에 지방세까지 하면 1억 원의 차손을 갖고 오면 4,620만 원이 우선 절세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1억에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4,620만 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손실 보는 건 5,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그걸로 재투자 자원을 마련하셔가지고 이제 다시 투자를 하시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차손은 지금 활용해야지 내년에 팔아봤자 그 차손만 내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로스만 커지시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예. 가끔 생겨요, 가끔. 예.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인데 이거는 좀 지금 익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설명할 3교시, 4교시가 대부분 이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주 세법이 바뀌었는데 지금 확정된 걸로 이제 자격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부터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이제 8년 자격 그겁니다. 그래서 1과세 기간에 대한 한도는 전부 다 1억 원이세요. 전부 다 1억 원. 이게 수용 관련된 것들이랑 일반적인 양도도 이것들이 이제 섞여 있긴 한데 하나씩 설명드리면 전부 다 이제 과세 기간에 1억 원. 그 다음에 5과세 기간에 2억 원인데 딱 두 가지 정도 있어요. 농지나 축사용지 이런 것들은 3억 원이 가능한 경우가 딱 이거 예규에 이제 그 마지막 그 걸려있는 단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17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인정 고시가 된 사업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18년 7월 2일이었으니까 이거 안 되세요. 그 사업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면적이 전체 사업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 사업 지역 내 토지를 19년 말까지 양도를 하면은 기존에 3억 원이었거든요. 자격 같은 경우는. 그걸 3억 원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올해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경험할 일은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억이에요. 다 2억 원인데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농지 대토는 1억 원이세요. 유일하게. 농지 대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농사 진짜 하려고 4년 이상은 했는데 8년 이상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팔고 다른 농지를 또 사서 나머지 4년을 채워서 8년을 채우면 감면을 1억 원을 해줘요. 근데 얘는 5년 과세 기간 동안 한도가 1억 원인 거예요. 한 번밖에 결국은 못 쓰게 되어 있어요. 네, 이런 것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또 요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 감면이에요. 한도가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진짜 그랬어요. 개발 제한 구역에서 그거를 하세요. 그 거푸집을 그 임대하거나 매매하시는 걸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좀 조용한 데다 하시잖아요. 평평하게 따가고 이제 적재를 많이 하니까 온통 적재하고 했는데 거기가 17년도에 수용되신 다음에 아 그럼 또 이사해야지 하남시 쪽에 계시거든요. 하남이랑 구리. 그래서 또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거기가 또 수용됐어요. 도로공사 된다고 18년도에. 그리고 지금 올해 한 번 더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분은 개발 제한 구역 감면 한도 없이 받으실 수 있겠죠. 네, 이런 거 이제 모르시면은, 아, 한도 다 쓰셨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신임을 잃으실 수 있어요. 유일하게 한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간단히 농어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농사나 이런 것들 관련됐다. 어촌이랑 관련됐다.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 안 내세요. 그 외적인 것들은 농어촌 특별세를 20%까지 내셔야 돼요. 그래서 자격 농지, 그 다음에 농지 대토는 당연히 안 내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 수용은 내셔야 되는데, 내가 여기 농사를 짓고 있다. 3년 전에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농지 대토도 안 되고 자격 농지도 안 되세요. 공익사업 수용 감면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농사 3년간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 농어촌 특별세는 제외는 되세요. 농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커요. 1억 감면 받으면 2천만 내셔야 되잖아요. 네, 커요. 그 다음에 대토 보상에 대한 것도 20%, 그 다음에 나머지 없으시고 개발 제한 구역 감면 20% 이렇게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감면 적용 방식이에요. 이게 실무적으로 많이 또 중요하실 겁니다. 이거는 책을 한번 펴볼까요? 112페이지. 이 예시가 여기 나와 있어서 112페이지 보시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 첫 번째 것부터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한 필지의 토지들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요. 그럼 용도별로 해당 감면 규정 각각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농지고 일부는 건물 부수 토지라면 이제 농지 부분에 대해서 농지 자격 감면 적용하고 건물 부수 토지에 대해서는 공익수용 감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 나눠서. 이제 면적 산정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공익수용 하면은 면적 다, 그 모든 평가를 다 해줘요. 그쪽에서.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협의 매수나 수용할 때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을 때. 그래서 보상 유형별로 해당 각 감면 규정 각각 적용 가능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 보상 몇 억 받고, 그 다음에 채권 보상 몇 억 받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재지주라고 있어요. 그 토지 수용할 때 부재지주는 무조건 법에 적혀 있습니다. 현금은 1억 원까지만 주고 무조건 나머지는 채권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금 저도 이제 경상도권에 있는데 그분 서울 사세요. 그러면은 보상금이 그분도 이제 한 40억? 그러면은 1억 빼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자기가 받고 싶어도 못 받으세요. 그럼 채권을 이제 선택하시는 거죠. 30%짜리 할지 40%짜리 할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죄송해요. 세 번째,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이제 두 개의 용도로 수용된 경우. 그래서 이제 그 8년 이상 재촌 작용한 개발 지향 구역 내에 소재한 농지나 창고 용지가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필지별로 사용 현황에 따라서 그 감면 적용 가능하세요. 그래서 농지는 작용 감면 받고, 그 다음에 창고는 개발 지향 구역 감면 받고. 1번이랑 거의 유사하시죠? 그 다음에 4번인데, 한 필지 일부가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펼쳐지십니다. 왜냐면, 그 상속을 받으시거나 증여를 받으세요. 증여를 50%씩 받았는데, 그래서 예전부터 농사를 제가 계속 짓고 있어요. 근데 형제분은 알고 봤더니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제가, 아, 그냥 이거 너 가져가라. 하고 이제 한 5년 있다가 증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농사는 자기가 다 지었었지만, 나머지 지분도 추후에 다시 이제 자기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소유권을. 그래서, 50%는 10년 농사를 지었고 50%는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감면 효과를 적용할 때 10년 부분은 작용 감면을 적용해야 되고 5년 부분은 농지 대토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냥 다 농지 감면 1억을 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10년 부분에 대해서는 1억은 감면 이미 다 넘어버리면 그냥 1억 원짜리 적용하시는 게 낫겠죠. 농지 대토는 사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액이 얼마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감면이 1억 원까지 최대 맥스로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그 다음에 5번은 주거지역으로 편입될 때예요. 농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 필지 중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편입된 부분하고 미편입된 부분을 각각 나누어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편입된 날짜가 토지이용 계획원이나 이런 데 좀 친절하게 적히면 좋은데 잘 안 적혀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거는 무조건 관공서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쪽 재산세과나 이쪽 그 토지과에서 다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필지마다 어떤 이유로 이게 주거지역으로 편입됐는지 다 알려주세요. 전화해보셔야 돼요. 시군구청에. 유일하게 적용 불가되는 게 얘 하나예요. 나머지 다 적용에 대한 감면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편입한 전후 소득에 따라서 각각 받겠다. 그러니까 편입되고 나서 3년 이내에는 농지 작용 감면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편입되기 전까지는 농지 작용 감면을 받고 편입된 이유는 나는 공익수용 감면을 적용받겠다라는 사고가 또 뻗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국세청에서 나오는 이제 고시에 있었습니다. 이 전체 여섯 가지가. 그다음에 6번 한 필지의 토지를 공동 소유한 경우 허다하죠. 특히나 상속취득. 상속취득은 예전에 막 유류분으로 받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막 9분의 3, 9분의 2씩 갖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농지를 농사 지으셨던 분은 작용 감면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뭐 공익수용 감면을 받는다거나 개발제한구역 감면을 받는다거나 무조건 양도소득세는 인별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꼭 따져보셔야 돼요. 이게 실무적으로 좀 적용하는 게 어려우세요. 여러 명이면 각각 판단사항을 달리하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한 것도 그래요. 형제인데 형은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동생은 도시 가서 살아요. 그럼 형은 작용 감면을 받고 동생은 이제 작용 감면을 못 받고 공익수용 감면을 받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면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이 설득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셔야 설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거주자와 비거주자입니다. 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이제 국제조세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간단하게만 다룰게요.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에 땅 가지신 분 중에 외국인이 엄청 많으세요. 외국인, 제가 말한 외국인은 이분이 이제 국적이 한국인이었다가 국적이 바뀐 경우도 상당히 많고 등기부등본만 봐서 그게 다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세법에서는 국적을 전혀 따지지가 않아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만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국적은 불문하고 그다음에 국내 주소를 둔 자, 그다음에 일 과세 기간 동안 183일 6개월이죠. 6개월 이상 거설 둔 자는 거주자라고 보게 되어 있어요. 거주자랑 비거주자가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소부터 볼게요. 이 주소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국내 소재, 자산 유무 좀 따집니다. 저도 이제 고객 중에 미국이나 뭐 노르웨이나 캐나다 다 있으세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IRS라고 이제 미국의 국세청이 있죠. 거기랑 정보 교류 하니까. 그래서 상담할 때 항상 말씀드려요. 국내 자산이랑 해외 자산, 부동산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저는 핵심적으로 봤을 때는 그 거주자랑 비거주자 따질 때 저는 제 나름의 판단 기준이긴 한데 전 직업이랑 그 경제생활의 영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서 직업이랑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살아가느냐, 재산 상태가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거주자, 비거주자가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좀 더 복잡합니다. 이게 아주 세법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주소 등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는 계속해서 이런 경우도 주소가 한국에 있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6개월 이상,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저는 이제 서울대에 있는 외국인 교수님이 기억이 나네요. 5년간 왔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5년간 계속 여기에서 거주하시고 직업을 가지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가족도 있고, 그다음에 직업이나 재산 상태 비춰봤을 때 183일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서 거주가 인정되는 때, 그럼 이 사람은 주소가 있다라고 봐서 그러면 거주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소랑 다른 개념이 거서를 볼게요. 거서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에서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예요. 거주만 하는 데요. 주소는 없고. 그래서 일반 주소랑 개념이 달라요. 일반적인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서를 둔 경우는 또 한국 그 한국의 세법을 따르는 거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주 기간 계산 방법이 있는데 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 날까지. 그다음에 일시적 출국은 거소 기간에 포함하죠. 여행, 뭐 요양 이런 것들 잠깐 나가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제외 동포도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여행 오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간에 거주 기간에서 빼죠. 거소 기간에서 빼요. 우리나라가 잠깐 여행 가서 그 합치지 않듯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서류 보시면 돼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이 있어요. 출입국 사무실 가면 이 서류 떼주거든요. 저는 이거 일본인 분이었는데 상속세 할때이 서류를 제가 받은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본인이지만 한국에서 계속 계셨대요. 그러면은 이 서류 제가 떼달라 그랬거든요. 복잡하죠? 딱 봐도 입국 출국 계속 있어요. 그럼 날짜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계산하셔야 돼요. 내 입국일에 다음 날부터 출국 날까지 계산하셔야 돼요. 이런 서류가 있어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 계산 이런 거쭉 해가지고 183일 이상 넘는가 이런 것들 좀 따져 보셔야 되고. 실무적으로는 더 복잡합니다, 사실은. 아주 이제 큰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주자랑 비거주자는. 왜그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이제 말씀드리냐면 양도소득세법상 차이점이 이렇게 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외 소재 양도과세 대상 전부 다 양도하게 되면 거주자로 봐서 국내 세법으로 이제 납세 의무 범위를 지하되죠. 근데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양도과세 대상만 세금 내고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비과세가 안 되고 감면 적용이 안 돼요. 비거주자는. 예외가 딱 있는데 예외가 뭐냐면 하단에 있는 겁니다. 거주자 상태에서 제가 취득을 한 거예요. 주택을 취득하거나 농지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농사를 8년 짓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예요. 그리고 외국을 나갔어요. 그래서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 이내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은 기동안에 있었던 거주자 기간을 인정해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8년 이상 자격농지 감면 적용이 가능하세요. 입증이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거주자는 원천납부 의무는 없어요. 그냥 원천납부 안 해도 되고 비거주자는 원천납부 의무가 원래는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LH나 도로공사에서 돈줄때 원래 원천납부를 해야 돼요. 원천납부 딱 떼고 얼마를 주거든요, 비거주자는. 근데 대부분 이제 비거주자분들은 내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나가겠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가게끔 도와드리죠. 제가 알기로 이걸 뭐안 하면 일정 뭐 부분에 대한 위배가 되면은 출국을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묶일 거예요. 국세청에 정보가 있으면.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1세대 1주택 그 최대 80%짜리 있잖아요. 장특. 이거 비거주자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전 송파 사무실 옆에서 아파트 그 외국인이 아니지. 그 미국에서 계속 사시는 분이 와서 이게 당연히 되시는 줄 알았나 봐요. 이게 됐으면은 이제 세금 한 4천만 나오는데 이게 안 되니까 3억 7천 나오셨거든요. 커요, 진짜 영향이. 그러니까 그분이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는 당연히 이게 될줄 알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수용하실 때도 이게 펼쳐지실 거예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그때 그 중에 거주자가 있고 비거주자가 있으실 거예요. 비거주자인지 아닌지 꼭 물어보셔야 돼요. 한국말 잘하시는데 보면은 미국에서 어저께 왔다 들어왔다 이런 경우 진짜 허다해요.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무조건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무조건 물어봐요. 그 어디서 지금 지내시냐고 물어보고 외국 왔다 갔다 하느냐 무조건 필수 질문 중에 있어요. 서울 수도권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지방은 거의 없는데 서울 수도권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당연히 물어보셔야 돼요. 파트 4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익수용 감면인데, 공익수용 관련돼서 내가 어떤 지목이든 상관없이 이것들은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요건만 부합하면. 아셨죠?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익수용에 관련된 감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예요. 공익수용 감면인데 아주 요건 간단합니다.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내 땅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 적용 다 받으시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해주는 이제 감면 요건이죠. 21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 대부분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기간 연장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수용 감면도 아마 연장 계속 되실 거예요.
감면율 아까 말씀 여러 번 드렸었죠. 현금 보상 10%, 일반 채권 15%, 그다음에 3년 만기 30%, 5년 만기 40%. 감면 한도 있으세요? 1과세 기간 동안 최대 1억 원, 5과세 기간 동안 최대 2억 원. 기본적으로 해서 쪼개 좀 파시고 그런 것들 안내해야 되겠죠. 아까 그래서 이제 감면 여러 번 받았다 그러면 5과세 기간 동안 얼마 받았는지 꼭 알아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세요. 기억을 많이 못 하시니까. 그러면 일선 세무서 가서 그동안 5년 동안 냈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다 받아보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네. 감면 한도 걸리면 안 되니까. 만약에 올해까지만 감면 한도가 걸려요. 그러면 무조건 내년 1월 1일 이후로 팔려고 하면 1억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기본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감면세액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자격농지는 제외되세요. 그 다음에 세액추징 당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3년이나 5년 만기 채권으로 하셨다가 이거 몰래 파시는 분들 있어요. 걸리는데. 예. 사업 걸려요. 이런 거 너무 뻔한 거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은 15%나 25%의 감면 상당액이 추징당하는데 이 15%나 20%는 뭐냐면 5년 만기 40%짜리를 했다가 일반 채권 15%의 차액이 25%예요. 그래서 25%. 그다음 3년 만기 채권 30%에서 15% 빼면 15% 되잖아요. 15% 추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 상당액 납부하는 날짜까지 1일당 0.025%, 그거 계산해가지고 추징 당하세요. 5년 있다 걸리시면은 1년에 이제 9.125%니까 한 45% 추징 당할 수 있겠네요. 커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진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류 양식 기억나시죠? 한 번 더 보면 이제 느낌이 또 새로우신 거죠. 그래서 보상금 지급 내역 보시고, 보상 채권 만기 보유 특약 내역, 만기 언제까지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를 할 때, 그 LH나 도로공사 측에서 그 은행을 지정해줘요. 거기서 그 지정 거기 채권 딱 정해줘요. 설정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만 무조건 픽스 해놓은 상태로 둬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감면 보실게요. 아, 다음 감면이 아니라 그 예규 판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은 조세 그 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왜냐면 이게 이제 헌법소원으로 거셨나봐요. 2년 이전 취득분만 왜 해주느냐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요건에 대한 투기를 막고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입법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공익기관의 사업도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사업만 이 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의외로 몇 번씩 마주치세요. 사람들은 다 이제 국가에서 사가거나 이러면 다 10% 가면 자동으로 되는 줄 아세요?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 임야나 나대지인데 그 지역에 안 사는 분들이 이거 하면은 당연히 비사토 제외되고 10% 감면되는 줄 아는데 만약 이게 적용이 안 되면 비사토에다가 10% 감면도 못 받으면 세액이 확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제 탓을 하세요. 제가 법률 판단을 해드렸는데 너가 좀 잘 모르네 뭐 이래서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화가 나죠. 이제 책도 썼는데 이제 좀 그러면 당황스럽죠.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진짜 학교 건립 목적이고 공익 목적이잖아요. 누가 봐도 아 이거 될 것 같잖아요.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서울행정법원까지 갔잖아요. 14년도 최근에. 그다음에 조세심판원에 이런 거 있으세요? 아 진짜 수용사 받아보면 현장에서 별일 다 있어요. 뒤죽박죽. 그러니까 하루에 마음이 여러 번 바뀌시는 거예요. 대토보상을 했다가 아니야 대토보상은 아 그래 돈 못 번데 아 그냥 현금보상 받을까? 막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 막 새벽 11시 하시고 그래요. 저녁 11시 하시고 새벽 2시에 받고 막 그래요. 전화통화. 지금 강의하면서 제가 전화 한 40통 오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걸 계속 물어보시는데 쟤는 답을 못 내리죠. 어떻게든 대토보상에 대한 실익을 제가 지금 따져볼 수는 없으니까 수용성을 어떻게 따지겠어요. 그 수익성을.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대토보상을 신청하셨다가 철회하신 거예요. 그리고 현금보상으로 다시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대토보상이 어느 정도 넘어간 상태가 아니셨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공익수용 가면 되라고 한 거예요. 진행이 일정 부분까지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도 19일까지 대토보상 신청이에요. 어저께 끝난 거예요. 근데 LH나 이런 데 요청을 하면 또 대토보상 서류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변곡성이 너무 커요. 변수가. 왜냐하면 너무 많은 민원인들이 있는데 대부분 민원에 대해서 해소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LH나 도로공사 측에서도. 국가기관 진짜 열심히 일해요. 진짜. 저도 공기업에서 있어봤어요.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사람들 진짜. 저 다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분들. 그다음에 개발지원구역 감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비 감면. 그래서 토지 매수나 청구 합의 매수 하면은 이제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게 되면 감면 받아요. 40%랑 20% 5%짜리. 요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여기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공사 여기 이제 수용되니까 개발 제한을 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꼭 인지하셔야 돼요. 왜냐면 해제하면 토지이용 계획원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아예 안 나와요. 근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게 1년 이내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사업한다고 일단 일시적으로 해제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서류만 보고 아, 개발제한구역 가면 안 되세요. 아, 개발제한 안 걸려 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전화해보셔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언제 됐는지를 알아봐야겠죠. 1년 이내일 수도 있잖아요. 서울 수도권은 94%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과천 주암지구가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이 99%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거긴 찌르면 집이 감면인 거예요. 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인지를 하셔야 돼요. 진짜로. 사업인정 고시가 된 지정일 이전 취득 토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간단해요. 취득일부터 매수청구 협의매수나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이 부동산 있는 소재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그 다음에 직선거리 30km 이내. 직선거리 30km 이내 그 그리기 아주 쉬우세요. 그 다음 맵 킨 다음에 아시죠? 직선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찍고 하면 돼요. 30km 금방 나와요. 제가 30.01km 나온 거 부인당한 적 있어요. 안 해줘요. 진짜 안 해줘요. 예. 칼 같으십니다. 아, 정확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9.9가 나오게끔 어떻게든 이제 좀 안 됐어요. 진짜 그랬어요. 좀 안타까웠지만. 그리고 25% 매수 청구일 협의 매수일 20년 이전 취득 개발 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해제일 확인하셔야 되고 20년 이전 취득. 왜냐면 그럼 거래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20년 이전에 취득을 하느냐 하실 수 있잖아요. 상속 증여 이런 것들은 돼요. 매매가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지. 거래를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감면 한도는 이제 다른 감면 포함해서 1과세 기간 동안 최대 1억 원. 그 다음에 5과세 기간 동안 한도가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농특세 20% 무조건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71년도에 고시됐었던 고시문이에요. 이거 한번 보시라고 올렸어요. 이거 찾기도 힘들어요. 이 고시문을 인터넷에서 찾는 것도 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그 71년도부터 77년도까지 몇 킬로 제곱미터더라? 5,000 킬로 제곱미터 정도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전국에 설정돼 있어요. 수도권 제일 먼저 설정한 다음에 뭐 여수권은 77년도 이래 설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명을 한 번씩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옛날 지명들을 써요. 이제 옛날 지명을 아시는 분들 이해할 거예요. 미금면, 뭐 진검면, 동부면, 서부면은 제가 알기로 지금 분당 아닌가요? 하남시인가요? 그래서 그 해당 시군구청 사이트 가면 옛날에 지명이 뭐였는데 이렇게 됐으면 뭐 이런 것들 유래도 나와요. 이런 것들도 막 찾아보고 그럽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고시문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왜냐면 저는 이 고시문을 무조건 첨부를 해요. 왜냐면 개발제한구역이 언제 설정됐는지를 그 과세관청 조사관님이 이제 찾아보는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편하시라고 이거 첨부 다 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전부터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40%짜리 내가 받아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서류로. 그 다음에 이제 개발제한구역 관련 이제 양도소득세 이제 예규 한 두 개만 볼게요. 종중이 제법 많아요. 보상을 받게 되면. 왜냐면 보상, 예전에 종중 땅들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친 모시고 이런 것들, 묘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걸 주장하신 거예요. 우리 종중이 갖고 있는 것도 이거 감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모든 이제 양도소득세 세법은 거주자예요. 이제 내국인과 거주자의 개념이 있어요. 거주자는 사람만 가능해요. 근데 내국인은 거주자와 법인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국인과 거주자의 표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종중은 여기 보시면 자연인이 아니어서 종중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종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좀 다른 개념으로 적용되시죠. 이제 고유목적 사업증, 이제 고유번호증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정관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이제 비영리법인 세법이 또 따로 적용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세청의 예규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개발제한구역 감면을 갖고 있었는데 상속이 한 번 일어나고 한 번 더 일어났어요. 그러면 상속인의 취득 피상속인의 취득 기간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상속인 것만 인정해 주느냐, 두 번째 것까지 인정해 주면 더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세법의 이제 예규 판례에서는 직전 피상속인의 취득한 날부터까지만 인정해 준다. 예, 이렇게 돼요. 왜냐면 선친권까지 올라가면 더 많은 기간을 인정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20년 요건 20%짜리냐 이제 40%짜리냐 25년 20년 됐느냐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이전부터 갖고 있었느냐 그 경계선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죠. 왜냐면 상속에 상속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강의가 마무리네요. 제가 우선 시간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잠깐 10분 쉬었다가 또 강의할게요. 시간이 완료된지도 몰랐는데.